안녕하세요. 죽시랑 TV입니다. 오늘은 부여 장아리 3층 석탑을 만나러 가볼 예정입니다. 보물제 18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살짝 걸어 들어간 곳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논산에 있는 관촉사로 가보겠습니다. 고려 광종 19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 사찰로 이른바 은진미륵이라 불리는 불상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반야산 관촉사 요금은 2,000원입니다. 천왕문 명공루, 불광보조 대광명전 미륵전 관촉사 성문 올라오는 쪽에 해탈문이라 쓰여 있습니다. 관촉사 배리의석 관촉사 석탑도 옆에 함께 있습니다.
관촉사 석등 보물제 232호입니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국보제 323호입니다. 삼성각 명부전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본 백제문화단지입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